위덕왕이 즉위하다. 음력 554년 7월. 위덕왕은 이름은 창이고 성왕의 맏아들이다. 성왕이 재위 32년에 돌아가시자 왕위를 이었다. 고구려가 웅천성을 공격하다. 음력 554년 10월. 원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웅천성을 공격해왔으나 패하여 돌아갔다. 일식이 일어나다. 음력 559년 5월 1일. 6년 여름 5월 병진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신라의 변경을 공격하다. 음력 561년 7월. 8년 가을 7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략하였다. 신라의 군사가 나와 쳐서 패하였는데 죽은 자가 1천여 명이었다. 진나라에 조공을 보내다. 음력 567년 9월. 14년 가을 9월에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제가 왕을 거기 대장군으로 책봉하다. 음력 570년. 17년에 북제 후주가 왕을 사지절 시중 거기 대장군 대방군공 백제 왕으로 삼았다. 제가 왕을 다시 책봉하다. 음력 571년. 18년에 고씨의 제나라 후주가 또 왕을 사지절 도독 동청주 제군사 동청주 자사로 삼았다. 사신을 제에 보내 조공하다. 음력 572년. 19년에 사신을 제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일식이 일어나다. 음력 572년 9월 1일. 가을 9월 경자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다. 음력 577년 7월. 24년 가을 7월에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신라의 서부 변경을 공격하다. 음력 577년 10월. 겨울 10월에 신라의 서쪽 변방 주 군을 치자 신라의 이찬 세종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처부수었다. 사신을 우문주에 보내 조공하다. 음력 577년 11월. 11월에 사신을 북주에 보내 조공하였다. 사신을 우문시의 북주에 보내 조공하다. 음력 578년. 25년에 사신을 우문시의 주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혜성이 나타나다. 음력 579년 10월. 26년 겨울 10월에 살별이 하늘에 뻗쳤다가 20일 만에 사라졌다. 지진이 일어나다. 음력 579년. 지진이 일어났다. 수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다. 음력 581년. 28년에 왕이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수에서 왕을 책봉하다. 음력 581년. 수나라의 고조가 조서를 내려 왕을 상계부의 동삼사 대방군공으로 삼았다. 수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다. 음력 582년 1월. 29년 봄 정월에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다. 음력 584년 11월. 31년 겨울 11월에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다. 음력 586년. 33년에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수가 진을 평정하다. 음력 589년. 36년에 수나라가 진나라를 평정하였다. 수의 배가 탐무라국으로 표류하다. 음력 589년. 수나라의 전선 한 척이 탐무라국에 표류하여 왔다. 그 배가 돌아가려고 나라의 경계를 지나니 왕이 물건을 매우 후하게 주고 아울러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진나라를 평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수나라 고조가 이를 좋게 여겨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백제왕이 이미 진나라를 평정하였다는 것을 듣고 멀리서 표를 올렸다. 오고 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만약 풍랑을 만나면 곧 상하고 파손이 될 것이다. 백제왕의 마음씨가 순수하고 지극하다는 것은 짐이 이미 잘 알고 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비록 멀다고는 하나 사정이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자주 사신을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와서 서로 상세히 알았으니 지금 이후로는 해마다 별도로 조공할 필요가 없으며 짐 또한 사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왕은 마땅히 알지어다. 일식이 일어나다. 음력 592년 7월. 39년 가을 7월 임신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혜성이 나타나다. 음력 594년 11월. 41년 겨울 11월 개미일에 살별이 각항 별자리에 나타났다. 수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다. 음력 598년 9월.
45년 가을 9월에 왕이 장사 왕변나를 사신으로 보내 수나라에 들어가 조공하게 하였다. 수의 군도가 되기를 요청하다. 음력 598년 왕은 수나라가 요동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듣고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군의 길잡이가 되기를 청하였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왕년에 고구려가 조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하로서의 예가 없었기 때문에 장수에게 명하여 죄목을 들어 엄하게 나무라게 토발하게 하였는데 고원과 그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하고 죄를 청하기에 짐이 이미 용서하였으니 정벌을 할 수가 없다 고 하였다. 수나라는 우리 사신을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고구려가 잠옷 그 사실을 알아채고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침략하였다. 위덕왕이 죽다. 음력 598년 12월 겨울 12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여러 신하들이 의논하여 시호를 위덕이라고 하였다.